아, 박진영 JYP 몰라? 아, 잘한다. 네. 왜 가는 거예요? 뭐. 아, 진영이가 키운 애 한 명 있대. 그래서 너랑 한번 붙여봐가지고 둘이 잘 맞으면 듀엣을 한번 결성시켜볼까 생각 중이거든.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들어가니까 박진영 선배님께서 이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. 하세요 이렇게, 하세요 이렇게. 맞아, 맞아. 어, 맞아. 네. 야, 되게 잘한다. 아, 뭔지 알 것 같아. 뭔지 알 것 같아. 알겠어요, 뭔지. 네. 딱 들어갔는데 저쪽에 정말 키가 크고 펀치라는 남자 한 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. 오. 지훈이 형이 딱 서 있는 거였어요. 근데 사실 저희는 지훈이 형과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. 아, 선후배 사이. 예, 예, 예. 고등학교를, 제가 고등학교 예. 1학년 때 지훈이 형이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니면서 예, 나름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춤으로 저희들이 조금 유명했기 때문에. 아, 그럼 그 안에서 벌써 서로는 알고 계셨어요? 아, 그럼요.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어요. 예. 원래. 아, 이미. 예. 항상 쉬는 시간마다 점심 시간마다 모여서 춤을 같이 추고 뭐 서울 올라갈 때 항상 지하철 같이 타고 올라가고 안양이니까 네. 드라마다 네. 그러다가 지훈이 형이 졸업하고 한창을 못 보다가 그날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. 서로 상상도 못했어요. 아, 설마 나랑 같이 할 사람이 이 사람? 이런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너무 반가웠지만 두 분 다 각 회사의 명예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? 네네. 그래서 와, 진짜 세계의 만남인데요. 네. 한번 만나보자라는 식으로 갔지만 알게 모르게 이게 배틀식으로 돼버린 거예요. 더더욱 저는 긴장이 됐던 게 또 저는 원정 경기였고 원정 경기. 와, 재밌다. 네,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사실 연습생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. 지금은 모두 다 뭐 굉장히 슈퍼스타인데 뭐 원더걸스 분들, 별, 임정희 씨 다 이렇게 옆에서 구경을 하고 계시고 네. 이제 인사를 시켜줬죠. 예. 어쨌든 그곳은 JYP 홈그라운드였다는 거죠? 그렇죠. 예. 그렇죠. 지영 선배님께서 지훈이 형한테 현석이 형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너가 먼저 노래 한 곡 불러드려라. 그러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지훈이 형이 노래를 한 곡 쫙 불렀어요. 그리고 진영이 형이 이제 그러면 동욱 씨 노래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. 얼마 긴장될 거 아니에요. 노래 하고 나니까 이제 반응은 뭐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뭐 그 당시에 저희가 뭐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가수는 아니었으니까요. 뭐 노래는 가능성이 보인다. 예. 그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싹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춤을 보자. 또 춤 역시 지훈이 형, 네, 디 씨 먼저 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. 근데 저희는 정말 고등학교 때 서로의 춤을 많이 봐왔거든요. 근데 정말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.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눈빛과 예.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동작들이 몸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게 예. 아, 역시 춤 정말 잘 춘다. 지훈이 형 역시 예. 춤은 진짜 최고다. 라는 마음이 속에서 정말 막 우러나올 정도로 네. 너무나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. 근데 또 저도 항상 후배였지만 그 자리에서만큼은 이제 회사 대표로 갔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야만 했고 네. 눈에 불을 켜고 했어야만 했고 근데 한 곡을 3분 30초를 다 쳤어요. 네. 어디서 그런 레퍼토리가 나오는지도 모르게 프리스타일로 한 곡을 다 마무리를 했어요. 그래서 다들 너무나 이제 박수를 보내주시고 서로 이제 좋은 말씀을 주고 받으셨죠. 와, 춤 너무 잘 추네요. 아, 정말 잘 추네. 이렇게 서로 만담이 오고 갔죠. 야, 그때 그 영상을 담아놨으면 와. 아, 지금 얘기로만 들어도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. 한 장면 같습니다, 지금. 와. 세븐 씨. 네. 나의 네. 대표 가수 B. 나의 대표 가수 세븐. 회사의 명예를 걸고 펼친 대결에서 인간적으로 누가 이겼다 생각하십니까? 이야, 예. 요즘에도 지훈이 형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랬을 정도로 정말 막상막하의 대결이었고요. 근데 제가 정말 웃겼어요. 웃겼던 예. 일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SBS 패밀리가 떴다 그 프로그램에서 박진영 선배님이 나오셨어요. 그때 이 얘기를 잠깐 10초 정도 한 적이 있어요. 예. B랑 세븐이 배틀 했는데 그때는 B가 승이었다. 그러니까 오빠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첫 번째